이게 뭐 하다가 좀 쉬세요. 저희 갈게요. 결국 오늘 씬은 설아와 백일의 쇼핑 씬이었군요. 아, 뭐 그래요. 이게 방송이 얼마나 나와? 3분도 안 돼.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 3분도 와. 괜찮아요. 대박이다. 사연 씨. 야, 말라도 될까? 아니, 그럼요. 사실 나이가 어려서 그랬죠? 나이가 어려서 그랬죠? 저 지호랑 친구. 미안해. 아... 말 놓고 결국 존댓말. 아무튼 또 이제 장희 씨도 촬영하러 가야 되니까. 축하다, 장희 씨하고 축하하고 고생하니까. 노비 왔다, 노비. 잡어, 지금 잡어. 지금 잡어. 마지막 촬영까지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끝까지 대박 나기를. 장희 씨한테 박수 주노 팬까? 우리 주노 파이팅 한번 하고. 사람들 파이팅 한번 하고. 자, 우죠 주노! 주노! 파이팅! 고맙습니다. 거기서 거기지 이년아. 무슨 온 장바닥을 다 헤맬 참이냐. 그래도 오라버니가 처음으로 사주는 건데 제일 이쁜 거 골라야지. 비단한 표 가지고 별의별 걸 다 아는구만. 어여 골라라. 오라버니 저기도 한 번만 가보자. 알았어. 도련님, 살아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아픈 사람 기르고 보내기는 한 이처럼 너는 갈 곳 없어 곁에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그대는 자꾸만 멀어지네 나 이제 어떤 꿈 옷감이 거기서 거기지, 년아. 너 온 장바닥을 다 헤매참이냐? 그래도 돌아버니가 처음으로 사주는 건데.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엔지 너무 많이 나가고. 아, 죄송합니다. 누가 제일 걸리적거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하늘 씨가 엔지 굉장히 많이 한 가지 의아했던 건 이하늘 씨보다 더 엔지를 많이 내신 분이 김성수 씨. 저희들이 처음이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게 불러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이제 우리 철 끝났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돈 받아야죠. 일단 물어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아닙니다. 이거 많이는 안 될 겁니다. 돈이 많이는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조 출연자들보다는 좀 돈을 많이 넣습니다. 우와! 여기 넣자 넣으시죠. 직접 넣어주시죠. 빨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춘호는 안 볼 거예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어. 진짜 회사 만만치 않아. 잠깐만.